지현 씨는 프랑스 요리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현이 어릴 때부터 힘든 친구들 보면 무조건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아픈 친구 가방도 대신 들어주고 청소 당번도 해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천성이 착하다고나 할까? 뭐 막상 그렇게 기부하고 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여자하고 이렇게 계속 살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아가씨가 시계 준 거 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우리 손녀딸 등록금 해줄린 게 참 좋더라고요. 아니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노인네한테 이렇게 힘써주는 아가씨가 다 있으니 참 세상 좋아요. 정말 설지현 씨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부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설지현 씨에게 봉사란 그리고 기부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꼭 가진 게 많아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사람사람사람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기부천사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W나눔재단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참말이 된다던데. 언론도 별거 아니네. 애초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관심이나 있었을까? 너 정말 괜찮겠어? 맨손으로 호랑이 굴 들어가는 거잖아. 그쪽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 할 줄 알고. 무슨 짓 못하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그 사람들 지켜보게 만들 거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내 계획은 유명해지는 거야.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한 거짓말도 모두가 믿을 때까지.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일 때까지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짓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거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으니까.